반갑습니다. 오늘 원기 101년 교단 결국기 교훈을 크게 열어갈 시절인연과 시대적 사명 이런 것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법신불 사원전과 진리우주전에 우리의 서원을 다시금 세워서 올리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리게 되는 개벽기도 결제는 그 시작을 우리 제가 4개 단체에서 시작한 원기 91년 4월 27일을 근간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형상을 생각해보면 제가 교도들께서 원기 100주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서원을 세우고 결제를 해서 릴레이 기도로 두루두루 기훈과 정성과 서원을 모아서 그 불을 결복기 대운을 열어가는 큰 불을 지펴오고 키워오고 때로는 큰 환영으로 크게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걸음에 작은 불도 키워가면서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면면이 밟아오신 거룩한 발자취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단 역사에 정말 큰 거룩한 역사의 발자취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에 이어서 5월 1일 10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전 교당에서 전 기관에서 제가 출가가 다시 일시적으로 큰 불을 다시 켜는 이러한 거룩한 결제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목적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추가의 모든 역량과 서원과 정성과 기운을 모아서 100주년 기념 성업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논란도 이미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정성을 모아서 그 일을 충실히 이뤄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주년 기념대회를 전후해서 이루어지는 부대 행사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특히나 100년 동안 전 근대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희생된 모든 원혼과 모든 영혼들을 회원, 상생, 치유, 화합으로 우리들이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천도제를 정성으로 올리고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100주년을 향해서 그 기념대회를 잘 하기 위해서 일구월심에 쓰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정말 잘 준비해서 잘 마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기념대회 성공적인 역량이 단순히 우리 교단의 큰 발전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 세계의 큰 힘과 역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으로 이루어야 할 시작 인연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의 목적은 결복기 교훈을 바람직하게 열어갈 수 있는 힘과 역량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바람직하다고 표현을 한 것은 우리 교단에 있어지는 각가지의 의견과 각가지의 생각들과 각가지의 방향들이 소통되고 화합돼서 그것도 또한 우리 교단의 100주년을 환희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으로 키울 수 있는 그래서 결복기 대운을 우리가 힘차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 마련을 충실히 하는 이 책임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한 기도의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적은 100년 성업 100주년 기념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그 기운으로 결복기 대운을 우리가 힘차게 자신있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틀, 그러한 성원을 가지는 기도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다짐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 기도의 맥을 제가 교도님들의 10년 전의 그 기운과 함께 하면서 더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구인 선진님과 대종사님께서 이루셨던 법인 성사 그 일에 그 거룩한 일에 우리의 신맥과 본맥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종사님께서 거룩하게 깨치셨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제자들, 이들의 제자들을 기도를 하십니다. 그 막막한 그 순간에 대종사님께서는 방언공사를 시작하시죠. 이 방언공사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으면 이것이 성공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조소를 하셨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회상 건립을 위하고 창생을 위해서 가연히 그 일을 구인 제자들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것이 백일기도죠. 천일을 만동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의 기운을 모으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독려하고 힘있게 이끄셔서 법인 성사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비등점과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물이 끓는 비등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0도씨의 물이 끓습니다. 이것을 비등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종사님께서 법인 성사를 놔두신 그날은 99%가 완성이 되고 아직 1%만 남았던 거예요.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내놓을 수 있느냐? 천일을 감동시키고 창생을 제도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가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가능한 점 그리고 액체와 기체 두 상태를 서로 분간할 수 없는 일치된 상태를 임계상태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너와 나의 경계가 없는 완전히 소실된 일치점 이것은 임계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 임계점을 거쳐서 물이 가연히 끓어오르는 비등점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 임계점은 몰입
회복과 숙련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99일 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험준한 산을 오르내리면서 가련히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99일을 맞이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아직 조금 더 힘을 내라. 그래서 임계 상태를 이뤄서 우리가 강연히 천일을 감동시키고, 천일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는 일이죠. 그 자기 자신한테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확실한 안정을 해주세요. 그것을 단행하신 것이 저는 백지혈이나 이적이고, 그리고 천일을 감동시킨 우리 역사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백일기도 이것을 결제를 하면서 우리의 정성과 성원, 신맥과 본맥을 강연히 우리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께 대고 우리도 천일을 감동시키는, 감동시킬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어 기도를 시작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을 따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 대종사님과 부인 선생님들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천일을 아는 사람은 먼저 기도를 한다. 아, 기도의 대가이신 우리 예타원 전인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공적으로 기도를 하면 개인도 성공하고 단체도 성공하고 모두가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올리는 이 기도가 우리 함께 올리는 기도가 되고, 전체가 줄기가 함께 올리는 기도, 그 힘이 뭉치고 뭉쳐서 우리가 신맥과 본맥을 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합시다. 두 번째 단지만 자신성업봉찬의 한 힘을 얻는, 자신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기도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생각의 주파수를 진리에다 맞추는 100일이 되어보자. 오롯하게 한번 맞추어보는, 맞추어서 진리와 내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100일이 되도록 우리가 적공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해서 태화, 원기, 성일단, 큰 기운이 일단으로 뭉치면 삼합지가 자소멸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경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지를 체득하는 기간으로 이 100일 동안에 우리가 정성을 다 모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일정이 있어서 기도를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단체로 하는 기도를. 그러나 저는 기도문을 가지고 목탁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100일 동안 기도를 빼지 않고 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여 공사로, 혹여 사정이 있어서 마신다 할지라도 꼭 그렇게 채워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주파수를 열고 100일 동안을 그렇게 진리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았으면, 그런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991년 뉴욕 교당에 있을 때, 그때 뉴욕에 경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교포들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승타원 종사님께서, 이럴 때 1991년이 대종사 탄백 그 해죠. 탄백 기념 해죠.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전 교도에게 기도문을 다한 장씩 다 나눠줬습니다. 가정에 있으면 가족과 함께하고 직장을 오가는 순간이면 차 속에서 해라. 그 대신 빼지 말고 한번 해보자. 정말 제 생각에 전 교도가 동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준비한 것이 뭐냐면 대종사님 성극이었습니다. 정말 교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저녁 10시나 돼야 교당에 올 수 있는 삶입니다. 저녁 10시에 모여서 12시까지 성극을 했어요. 성극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또다시 일터가 시작이 되고 저는 그 다음날 10시에 모여서 다시 성극을 준비하고 12시까지 하고 저희 그 시간에 야식도 주고 밥도 주고 저희 정성 다 했어요. 저희도 정성 다 하고 교도들도 정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빠지지 않고 9시 30분이 되면 기도를 했죠. 그분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에게도 힘이 되고 가족에게도 힘이 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이겨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희열이 차있는 대종사님에 대한 그러한 정성이 차있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경산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환희로 이해를 맞이하려면 그런 내가 드린 공이 있어야 대환희로 맞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동안 보다 더 정성을, 기도 정성을 모아서 우리 스스로가 대환희로 맞이하는 그러한 100주년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다짐은 종 목사님 말씀처럼 초심을 실천하자입니다. 제 이 말씀을 받들고 초심으로 살자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초심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실천이 어렵죠? 생각은 있어도 실천이 어렵습니다. 우리 제가 4대차 단체는 그 초심을 10년 동안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발걸음이 거룩하잖아. 그 정성이 거룩하고 그 서원이 거룩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100일 동안 우리가 오늘 하는 결제의 이 초심을 실천합시다. 우리 앞에는 실천할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책임지고 사명으로 이끌어야 할 100주년 기념대회를 원만히 이루고 성공적으로 이루고 그리고 그 기운이 결복기 대원을 크게 열어가는 정말 자신있게 열어가는, 힘있게 열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교단의 역량이 되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중앙총부, 우리 교단의 십장부라 하는 중앙총부에 함께 근무하는 우리는 더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국 교단과 기관에서 밝히는 그 불빛, 그 기운, 허공에 올리는 밝은 기운이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더 크게 빛날 수 있도록 그 기운이 더 뭉쳐서 전국 교단으로 충분히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100일의 기도기간이 되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저도 다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리, 히든싱으로 나왔던 전에는 코러스 분위기로 좀 이렇게 조금 백업을 해주셨어요. 우리 함께 노래하세. 이번 기념 대회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또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사상에서 모두 하나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원불교 100주년 기념 대회에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총괄 감독 겸 연출을 맡게 됐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다가올 100년 기념 대회를 이렇게 기대해 주시기를. 이번 세계 이루자. 100년 기념 대회에는 원불교 100년의 역사를 헌신의 역사, 감사의 역사, 적공의 10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1000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약속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원만한 마음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 성장에서 또 이 백창 시지는 못했어요. 또 네, 저는 원문화 했을 때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의 사상과 경륜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100년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것보다도 기쁜 일이고 100주년 사업에 정말로 큰 역할들을 하는 그 몫에 작은 몫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신 제가 너무 고맙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나를 조금 변화시키고 제가 변화해야 주위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섰어요, 이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요. 그게 대화 그러니까 지휘자 선생님만 가운데 왔다. 아니, 그게 있네요. 자기 활동을 위해 지세우려고 만들었고